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산업뉴스입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따라잡아야 하는 일본과 따돌려야 하는 중국 사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소재 부품 수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증가해 현재는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합니다. 덩달아 무역 수지도 지난해 9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고공성장이 지속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소재 부품 육성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에서 소재 부품 산업은 여전히 일본에 뒤처져 있고 중국은 거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소재 부품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188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21억 7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역시 2007년 23.8%였지만 올해 7월까지 집계해서 이미 26%를 넘어섰습니다. 향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제1위 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재 LCD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 중국의 부품 산업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의 높은 소재 분야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품 산업은 아직 중국보다 한발 앞서 있지만 추격 속도가 빠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창업 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재기에 성공한 이야기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실패 후 다시 도전을 시작한 중소기업인들을 통해 중소기업 재창업의 비전을 그려봅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연매출 100억 원의 CEO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29살 음향기기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하다가 실패를 겪은 뒤 재창업에 성공한 허운 대표의 삶은 한편의 영화입니다. 다들 힘들었다던 IMF 시절에도 오히려 호황을 누렸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근이 돼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회사가 뭐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항상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잘 되는 걸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만같이 잘 되질 않았었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됨으로써 기본 전자사업까지 문제가 돼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제가 돼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지만, 허 대표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지난해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음향기기 생산의 노하우를 살려 시작한 이어폰 사업은 그 열정 하나로 1년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외국 제품이 장악한 이어폰 시장에서 음향으로 승부하며 국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쉬면서 아무 일이 없었을 때 하고 뭔가 내 일을 하셨다는 이런 자체가 정말 즐겁고 정말 뭐 날듯이 뭐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목표가 100억인데 100억을 이뤄낸다면은 과거의 100억보다도 좀 천억보다도 더 소중한 100억이 되지 않겠나. 허훈 대표의 이런 사연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재도전 수기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재기지원사업은 창업 후 실패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과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실패한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산업 생태계는 창업과 성장, 성수, 그 다음에 안정기를 넘어서 쇠퇴기가 있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회생과 파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산업 생태계 구조 중에 이 파산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 산업계로 봐서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기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원은 300명.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고 우리 산업계의 희망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통상자본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일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관련된 정부 정책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가 선발돼
기재권 침해 의심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제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 무역위반회와 특허청, 경찰청 등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외부 기재권 전문가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연평균 종업원 증가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율의 2배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상위 30위권 그룹의 종업원 수가 2000년 69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3만 2천여 명으로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와 SK 등 4대 그룹 종업원은 2000년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 단신입니다. 정부가 뿌리 산업 육성을 위해 R&D 자금 등에 5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금형과 주조, 용접 등 뿌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9.2%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세파 제6차 협상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됩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오는 8일 명동 YMCA 대강당에서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방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의 기술적 대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이 59조 800억 원을 기록해 글로벌 IT 업체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애플이 1위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소재 부품을 가장 많이 사가던 중국이 어느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소재 부품을 파는 국가가 됐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